네,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없고요. 보합이 2명, 하락장 예상하는 전문가가 3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롯데 관광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한기현 과장, 보합장 예상을 하면서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주목하고 있고 바로 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하며 은행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한세실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장 예상을 하면서 JYP 엔터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ISIC의 한기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호석 연구원님, 자 어제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코스피가 좀 꾸준히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좀 중요할 텐데요. 이 흐름 계속 유지가 될까요? 네, 우선 어제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고 어제 국내 증시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핵심은 이제 장기 하락 추세 자체만큼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저점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저점을 하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생각해 본다면 조정은 나오겠지만은 시장에서 이제 낙폭이 어느 정도 낙폭이 있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했기 때문에 하락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다라는 평가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제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제 오히려 지금 지수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뭐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신에 한 가지 생각할 포인트가 있다면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서둘러서 좀 베팅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향후에 이제 박스권을 기준으로 이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뭐 다소 아쉬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뭐 결과적으로 지금 뭐 시장의 유동성 환경이 많이 수급이 개선되고 유동성 환경이 뭐 최고 안 좋았던 시기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위축되면서 유동성 환경들이 다시 한번 더 위축되는 위기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리스크에 대한 것은 충분히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점이 이제 경기 침체 그리고 경기 회복의 경계선에 있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이제 과거에 있었던 뭐 동일한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발표에 따라서도 한 2개월 전하고 지금 시장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보다 시장이 이전만큼 충격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횡보 국면에서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참고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심리적인 위축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 실질 지표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게 됩니다. 그 실질 지표를 생각해 보자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거나 아니면은 명목 지표가 상승할 경우에 이제 실질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점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감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명목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이 전망이라든지 시장의 반응도 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업종별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자면 결국에는 조금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지금 볼 것은 실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파별화에 따라서 변별력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실적 그리고 내년 성장세까지 감안을 해서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이제 소팅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는 장기 하락 추세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시면서 당분간은 횡보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자 환기현 과장님. 환율이 1,300원대로 올라간 뒤에 내려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외국인 수급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외국인들은 또 오히려 계속 매수를 유지하고 있네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먼저 전일 우리 증시부터 살펴봐야겠는데요. 저희 우리 증시는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소폭 조정받는 모습 가운데 종료되었습니다. 대외 변수에 취약한 모습이 나타나곤 있지만 이 원달러 환율의 강세가 2거래일 동안 이루어지면서 우리 증시의 전체적인 부담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증시를 주도했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없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힘을 받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금일 새벽에 발표된 FOMC 의사록에 대한 내용적 측면은 미리 증시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대외적 긴장감이 원달러 환율의 시장을 자극하기에는 좀 충분했습니다. 순조로운 유동성 공급이 나타나지 못했다고 봐야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의 흐름이 무거웠던 원인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종에서는 약진이 있었지만 증시 전체를 견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증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치솟는 측면이 또 국내 증시에 부담이 볼 수라고 있겠지만 이것을 또한 이제 금이 희석되어질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의 증시 변화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회복된 이후 조정은 또 상당히 짧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증시 자금에 이탈이 없기 때문에 이벤트 소멸 이후에 증시의 상승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보여졌고요. 금융시장 또한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추적하시면서 이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벤트 소멸 이후에 증시 상승을 기대하시면서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볼까요? 먼저 이호서 연구원님. 네, 저는 오늘 JIP 엔터입니다. JIP 엔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 한 678억으로 전년 대비 한 67%, 영업이익이 244억으로 전년 대비 한 150% 이제 늘어나는 컨센서스도 상회하고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실적 배경은 사실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면서 콘서트라든지 광고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요. 뭐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가 월드 투어가 반영이 되면서 콘서트 매출, 거기에 콘서트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동반한 MD 매출까지도 동반 상승하면서 고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좋은데요. 3분기에는 소속 아티스트들이 모두 음반이라든지 공연으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뭐 잇지나 트와이스의 신보가 3분기에 나올 예정이고요. 또 스트레이키즈나 이제 그 위주 같은 경우가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가 2분기에 일본의 월드 투어 4회를 했는데 일본 투어가 이제 실적이 3분기로 이연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개선되는데 큰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위주 또한 데뷔한 지 한 1년 6개월 만에 그 누적 기여 매출액이 250억 정도 될 정도로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고 3분기에 아레나 투어도 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결국 콘서트를 하면 엔드 매출도 따라오게 될 것이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한국, 일본, 중국에서 보이그룹이 출시가 되고요. 하반기는 미국에서 걸그룹이 또 데뷔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고 내년 실적까지도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니까 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JYP 엔터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과 신규 아티스트 데뷔 모멘텀이 있는 JYP 엔터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한경 과장님. 네,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화승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의류 주문자 생품 부착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시장의 예상을 깨고 2분기에 일제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글로벌 소비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매출의 98%를 차지하는 고객사인 아디다스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고를 쌓을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올해 2분기 아디다스의 재고 자산은 전분기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디다스는 연평균 신제품을 30여 종 출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6개월여간 4, 5쪽밖에 신제품을 출시하는 데 그쳤기 때문인 거죠. 아디다스 측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재고를 쌓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후 재고 비축 구간에 진입한 만큼 동사의 실적 개선세가 당분간은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호재를 바탕으로 올해 동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80% 증가한 770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현재 관점에서 지켜봤을 때도 1분기 대비 2분기 영업이익이 2배 이상 개선이 됐는데 아직 주가의 상승폭이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동안 경기 우려로 의류 업종이 너무 과대 하락됐고 현재 대부분의 원자재 가스는 하락하고 있어서 제조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한번 보실 수 있고 2분기에서 반짝일 것이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의 경우 바닥에서 이제 막 저항권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는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 실적 추정치로 적정 주가를 계산해보면 대략 2만 5천 원 수준인데
현재 주가는 아직 2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 구간부터 이제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지속적인 수익 개선이 예상되는 화승 엔터프라이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